당일 특급 우편물 배달 시 유의 사항이 나와 있고, 재배달 전송 반송 처리. 재배달할 우편물은 두 번째째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배달하고, 자, 여기 하나. 세 번째는 통상의 방법으로 배달한다. 이 말이지. 근데 일일 특급 우편물은 제외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재배달한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는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한다 이거지. 그죠? 두 번째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죠? 통상의 방법으로 배달한다 이거지. 통상적인 거. 그래서 이빠. 이빠. 삼통. 적어놓으세요. 저 바꿔서 물어봐요. 세 번째는 통상. 두 번째는 빠른. 두 번째는 통상이고 세 번째가 빠르다 하면 안 되겠죠. 이빠. 삼통. 수취인이 부재한다. 그러면 우편물 도착 안내서 같은 것이 이제 주소지 이제 부착된다. 뭐 이런 말이죠. 두 번까지죠. 두 번까지. 수취인이 전화 들어오고 재배달 요구할 경우 재배달하는 거죠. 여기다가 3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까지가 된다 이거지. 특급 우편물을 전송하거나 반송하는 경우는 전송 또는 반송하는 날의 다음날 근무일까지 송달한다 이 말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숫자 같은 건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편 요금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별납이죠. 한 사람이 동시에 무게도 똑같아. 그죠? 우편물 내용도 똑같고 이런 거. 종류, 중량, 그죠? 우편 요금 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한다 이거지. 일일이 우편을 갖다 붙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편물 표면에 요금 별나 표시만 하고 요금 일괄적으로 현금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 거래하는 것은 그죠? 지방 우정청장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다 이거지. 모든 우체국이 아니야. 모든 우체국이 아니지. 지정하는 우체국에서 별납 제도가 있다 이거지. 적어도 몇통 이상일 때이 별납이 되냐? 물론 별납하는 경우는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우편물이어야 돼. 그렇죠? 무게 같은 거다 똑같아야 되겠지. 적어도 자, 몇 통상 우편물 또는 소포 우편물 자, 몇통 이상이냐 이거지. 그래서 10통 이상 소포 우편물 10통 이상 10통 이상. 자, 이게 나와요, 이게 시험은. 그죠? 100통이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후납할 때는 100이 돼. 여기서는 별납은 10통 이상일 때. 소포 우편물 10통 이상. 통상 우편물 또는 소포 우편물 10통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요령. 발송인이 요금 별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라벨 증기를 출력하여 붙이거나, 우측에서 보관된 요금 별납 고민을 사용해서 표시한다. 뭐 이런 말이지. 아무튼, 자, 요금 별납 우편물에는 우편 날짜 도장은 생략한다 이거지. 쉽게 말해서 이 별납이라는 것은, 그죠? 다량의 우편물을 갖다가 일일이 붙일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것이 별납이 되는 거죠. 도대체 몇통 이상이냐? 그것은 10통 이상이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후납이죠. 후납이란 말이에요. 우편물의 요금을 우편물 발송할 때 납부하지 않고 번거롭잖아요. 자주 붙이니까. 그래서 한 달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의 두 배를 갖다가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다 이 말이지. 자,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일단 제 그치? 그 1개월간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라 이 말이지. 자, 이런 거죠. 주로 관공서에서 막 우편물 자주 보내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요금 내면 귀찮아. 그치? 그래서 후납 우편물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취급 대상.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보내는 통상 소포품. 100통 이상이다. 후백. 후백. 별납은 별십.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100통 이상 보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요금 후납을 위한 담보 제공. 자, 이거 보기 전에 앞서 얘기했지만은 자, 담보 금액 1개월 분 우편 요금 등을 계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의 2배 이상 1개월에 한 100만 원 정도 보낸다. 그럼 한 200만 원 정도란 말이야. 2배 이상이란 말이지. 이걸 다음 달 20일까지. 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앞부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험 문제 나오면은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 부분으로 제공하고 언제까지 내야 되냐? 다음 달 20일까지지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죠. 그다음 100통. 시험은 세 군데가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예, 그다음에 다음 달이란 것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금 후납 계약국 변경 신청 제도 뭐 이런 거 짓고 계약자가 다른 우체국으로 계약국을 변경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모든 우편 요금 후납 계약이다. 여기까지. 예. 그래서 요금 후납 계약을 위한 담보 제공, 담보를 제공하라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공 방법은 보증금이라든가 본부장이 지정하는 이행 보증 증권이나 보험증권이나 지급 보증서 있으면은 그걸로 대체하겠다 이거지. 그다음에